어, 가을 남자? 오, 왜 저래? 그만해.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 가을 하면 또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있어요, 송피디. 내 드림카 알잖아. 관광버스. 관광버스? 내가 지금 춤추러 가게 생겼니? 오늘 진짜 제가 또 드림카를 이제 만나러 왔는데,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그래서 그런 차를 만나보러 갈 건데, 여러분들 오늘 또 기대해도 좋아요. 정말 대기 없이 살 수 있는 차, 이게 가장 요즘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어떤 좋은 차든 너무나 요즘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그림의 떡이에요. 하지만 대기 없이 살 수 있는 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팔로 팔로 미. 팔로 팔로 미. 두둥. 드디어 레인지로버를 제가 이제 시승을 하러 왔는데, 유튜브 상에는 P530의 롱바디 모델, 그 모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1년 이상 언제 받을지를 몰라요. 솔직히 몇 개월 기다리는 것도 긴데 1년 이상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약은 했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의 가장 비주류죠. 요즘 디젤 사람들 타요 안 타요? 요즘에 잘 안 타나 봐요. 그렇죠? 디젤 가격도 올랐고 잘 안 타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또 디젤 매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젤을 유독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P530 가솔린 같은 모델은요 연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기름을 퍼 부어야 되거든요, 고급유를 넣고. 하지만 이 디젤 같은 경우는 일단 연비는 대박이긴 합니다. 지금 이거 시동 켜놓은 거예요, 참고로. 어때요, 송피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 거의 가솔린급의 소리 아니에요? 정말 조용한데요. 이게 이쪽에 방진 반음을 엄청 많이 해놨대요, 본네트 쪽에. 남들 다 가솔린 할 때 이 잿벌은 디젤을 한다. 으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확실히 송피디가 보기에는 그때 어떤 밝은색이 괜찮아, 이런 블랙이 괜찮아요? 블랙. 블랙? 아니, 원래 레인지로버 하면 블랙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블랙이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레인지로버를 한번 탔던 분들은 요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야, 이런 데가 진짜 어느 하나 튀어나옴이 없이 전부 다 이제 부드럽게 다 이어놨어요. 그냥 럭셔리 차체로만 만들었고, 확실히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요 좌석이 되게 눈에 잘 띄네. 저번에 밝은 색상은 이게 잘 안 띄었거든요. 아, 요거 모델이 아까 얘기했던 숏바디, 이건 5m거든요? 그리고 롱바디는 5.2m라서 20cm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차도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진짜 커 보여. 근데 롱바디는 그럼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숏바디만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사람 안 태우시는 오너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숏바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원래 밝은 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블랙으로 사야 될 것 같아. 맞아. 사람이 마음 갈 때마다 같아. 오늘 갈대 색깔로 입고 왔잖아요. 아, 지금 이 실내에 보시는 이 색상이 예전에 레인지로버 탄시트 알죠? 알아요. 가장 인기 많았던 색상. 그 색상이 없어지고 요게 이제 캘러웨이라고 색상이 들어왔는데 현재 인기 1위랍니다, 요 색상이. 이거 진짜 쇼파같이 어떻게 이렇게 시트를 만들지? 이거는 S클래스도 따라 배워야 될 것 같아. 이쪽이 어차피 티맵 들어간 것 때문에 이거 실제로 주행하면서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요 티맵이 진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요쪽 계기판에서도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화면을 틀고 이쪽 계기판으로 티맵을 보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요 앞에 유리도 잘 보이고 요쪽에 내비게이션까지 잘 보이고, 여기를 빼면은 요쪽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또 나와요. 컵홀더를 안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컵홀더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영국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 이쪽에도 이 나무 느낌까지 손만 대도 내가 되게 감촉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위에까지 이렇게 다 가죽으로 덮어놓을 생각을 했어요. 정말 럭셔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을 쓰는 건데, 이런 데까지 다 신경 쓴 모습이, 아, 내가 진짜 정말 럭셔리한 차에 타고 있구나, 이런 감성을 주게 만들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 보이는데. 찾았다, 발캄프 찾았다. 발캄프 두두두두 발캄프. 요거를 바꿔줬어야지. 요 녀석을 바꿔줬어야지. 발캄프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는 좀 그렇네. 송피디 지금 촬영하면서 입고 있는 거 하나 얘기해줘요? 어떤 거? 이 차 디젤이에요. 그래서 디젤의 소음이나 진동 생각하시는 분들 요 차 걱정 없이 골라도 돼요. 그리고 빨리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 무릎 공간 어때요? 여기 이제 숏바디의 공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유 있지 않나? 요 정도여도 꼭 굳이 롱바디로 가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자동으로만 해야 돼가지고 가뜩이나 성격급한 나한테. 그리고 요것도 올렸다 내렸다도 다 이 버튼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이제 불편함이 좀 있는데, 이 불편함 내가 사서 느끼고 싶다, 이런 불편함. 나도요. 답답해, 답답한데. 그래서 롱바디, 숏바디 고민이신 분들, 지금 제가 키가 185인데 이 느낌 딱 봐봐요. 그냥 어떤가, 탈만한가? 굉장히 탈만해요? 무조건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차가 이쁘니까. 숏바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숏바디 빨리 받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난 디젤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망가지지만 않다면 이 레인지로버는 디젤 제가 추천을 합니다. 디젤 소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동을 딱 켰을 때 진짜 이거 소리 많이 안 들어오네. 어떻게 이렇게 디젤 엔진을 만들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남의 인기스타. 네, 네. 저번 영상이 나오고 인기스타가 되셨다면서요. 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봤던 건 가솔린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 이제 디젤을 좀 운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 좀 감동했잖아요.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신형은 신형이죠. 이 인포테인먼트 보입니까? 아, 진짜 이 화면이 화질이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요게 정말 내 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 되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대리님. 네. 일단은 당연히 롱바디의 가솔린이 압승이죠, 현재. 사실 가솔린이 아무래도 금액이 비싼 것도 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비싼 맛이 있기는 한데 디젤이 지금 계약이 없는 이유가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디젤을 조금 비선호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인지로버 선택하시는 분들은 가솔린을 조금 더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솔린의 롱바디가 피가 2,000에서 3,000 정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대팔 때까지 생각을 해서 가솔린 롱바디가 진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디젤 같은 경우는 피가 없어요, 현재는. 하지만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솔린 롱바디하고 요 디젤 숏바디하고 가격 차이가 3,000만 원. 뒤에 사람이 태울 일이 없는 분들은 요 숏바디를 사도 너무나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건 있어요. 롱바디랑 숏바디 차이가 가격 차이가 600만 원 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롱바디를 다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확실히 20cm가 더 길다 보니까 뒷좌석이 훨씬 더 넓어요. 저처럼 출퇴근용으로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정말 숏바디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 이렇게 코너에서 어떻게 차가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이 큰 차체가? 이 차의 무게가 2,700kg거든요? 아, 그리고 이 차가 에어탱크가 커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에어서스가 네. 저번보다 더 좀 물침대가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신형 나오면서 물침대라고 하긴 좀 뭐하고 네. 속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조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 모드에 따라서도 조금 서스펜션이 세팅이 조금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겪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뭐 이게 더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S클래스를 SUV로 이렇게 위로만 높여놓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8기통의 가솔린이 발끝에서 걸리는 이 갸릉갸릉 하는 이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기통을 막 늘려가면서 이 굴려대는 이 가솔린의 그 느낌. 그 느낌은 확실히 없는데 토크가 이건 70토크가 넘다 보니까 신호에서 신호 순간순간 밟을 때마다 튀어나가는 거는 야, 이 차가 이렇게 무거운 차가 맞아? 이럴 정도로 잘 튀어나가요. 그냥 이 멧돼지 한 마리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맞아. 와, 이 차는 사실 경쟁 모델을 찾기가 힘들어요. 벤츠로 치면은 G63 AMG가 있는데 일단은 그 차랑은 너무나 좀 성격이 좀 다른 차고요. G-Wagen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매니아적인 차죠. 좀 멋을 좋아하거나 진정한 하차감, 그리고 그 배기음, 그리고 좀 관종기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나를 다 쳐다봐라. 근데 그 롤스로이스 컬리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물침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좀 더 쫀득쫀득한 물침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말 컬리넌까지 내가 롤스로이스를 살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굳이 컬리넌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 자체만으로도 거의 지금 끝판왕에 와 있는 상태예요. 정말 내가 만약에 요거보다 윗급을 사고 싶다면 정말 벤테이가나 뭐 컬리넌? 요 정도 수준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레인지로버 차량하고 비슷한 금액이라도 그 SUV에서는 사실 경쟁 모델은 없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특성 자체가 워낙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클래스를 높여놓은 것처럼 그런 승차감이 나오다 보니까 극강의 승차감을 원하시는 SUV는 이제 레인지로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극강의 편안함, 그리고 쫀득쫀득한 물침대. 그래서 요 이상의 SUV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전기차로 가서 거기서 경쟁을 하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그 경쟁 상대는 없는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만 해도 이미 BMW에 이제 보증된 엔진을 가져왔잖아요. 고장이 많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4.4 엔진이 고장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 소프트웨어 고장이 많다 그랬었는데 이게 다 LG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요거에 대한 오류나 장고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들려오지는 않는데 이제 많은 분들도 출고를 받아봐야 알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뒷바퀴 조향이 이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유턴을 하면 이 큰 차체가 바로 2.5차선으로 들어오네요. 웬만한 길에서는 다 유턴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가 맨날 오픈카만 타고 이렇게 팔당을 달린다고 했는데 레인지로버를 타고 달려도 괜찮겠다. 차체가 높다 보니까 요 다리 밑에 풍경까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구나. 내가 이거 사면 진짜 찐카푸어가 되는 거잖아. 도전? 도전하지 마. 대리님. 네. 도전? 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물어볼 사람한테 잘못 물어보긴 했는데 용기를 얻게 된다. 용기 플러스 5 얻고 갑니다. 지금 계약하면은 네. 이 디젤 숏바디
요 일단 레인지로버에서 거의 사생하잖아요. 가장 네. 인기 없는 가솔린이 네. 인기가 많은 거지 네. 디젤이 인기가 없는 거 아니고요. 같은 형제인데 외면받고 있는. 근데 사실 만약에 차량을 조금 더 빨리 원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주유소 자주 가는 거 싫으시고 지금 잿벌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젤인 거 잘 모르시겠죠. 아 네 잘 모르겠고 네. 솔직히요 정차돼 있다가 순간 엑셀 세게 밟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어쩔 수 디젤의 특성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지금 디젤 숏바디 하면 차를 정말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서 한 얼마나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빠르면 내년 한 1월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좀 재고가 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승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승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하남 스타필드 오셔서 찾으신 다음에 시승해보시면 가솔린 하실 분들도 일단 차가 빨리 나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디젤로 바로 계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자부합니다. 이거 시행성 되게 좋지 않아? 왜냐면은 굳이 오른쪽에서 내비를 볼 필요가 없고요. 계기판에 요 내비가 나오니까 요거만 보고 갈 수가 있어요. 티맵이 나와요. 그리고 요쪽에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도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한눈에 딱 보고 위에를 보면 또 시야는 너무 좋고. 와 정말 이 레인지로버는 시승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면 계약할 것 같아요. 이따 들어가셔서 계약하실 거예요. 아 이따 들어가세요? 이렇게 큰 티맵 본 적 있어요? 없어. 야 요 정도로 티맵이 나와버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거 기계 조작 잘 못하시는 분들도 아, 우리 아버지만 해도요 이 내비를 틀어놓고 길을 잘 못 찾아요. 화면도 작고 막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 되게 잘 찾을 것 같아요. 요게 요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운전할 때 바로 뒤통수를 붙이면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면 소음 이런 거랑 잡음들 이런 것들을 얘가 다 캔슬링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뒷자리를 앉아봤습니다. 아무리 숏바디를 샀지만 그래도 혹시나 가끔씩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워야 됐을 때 그 뒤에 분들한테도 좀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운전자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오야 이 차 좋다 편하다 이런 소리가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차 정말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쇼파 같습니다. 사실 롱바디보다 좀 좁기는 한데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김스타님 출발하실까요? 아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가다 좀 잠이 와도 될까요? 아마 잠이 솔솔 오실 거예요. 워낙 차가 편해가지고. 송피디 이따 내가 코를 골면 좀 깨워주도록. 이렇게 만지고 가고 싶어요. 요 뒤에까지 다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도 내가 촉감을 정말 충분히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게끔 만지고 싶고요. 아까 눈에서 봤을 때는 레그룸이 좁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트의 길이가 길고 넓기 때문에요 내 품이 들어가고요. 다리 공간이 많이 남아요. 시트가 큰 거더라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있잖아요. 이 도시락이 여기를 다 가로질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급 차인 4시트 같아요. 2+2 시트. 아예 독립된 시트. 모르는 사람이 이 차를 보면은, 야, 이거 진짜 고급차구나. 5명이서 못 앉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해서 저 뒤에 보이는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바로 뒤에 오는 차까지 되게 잘 보이고, 뒷좌석에서 저 카메라를 보고 뒤에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제일 민망한 게 뭔지 알아요? 앞좌석 사람하고 눈 마주쳤을 때. 어머. 쑥스러워. 뒷좌석은 S클래스만큼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거 아우디 A8 정도 느낌? 정도는 나요. 앞좌석은 정말 S클래스랑 뺨을 친다 그 정도의 편안함을 보여준다면 뒷좌석 느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독삼사의 플래그십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비슷해요. 제가 오늘 하남에서 네. 김도현 대리님하고 이제 네. DJ 숏바디 그 누구도 리뷰하지 않았던 희승도 하지 않았던 관심도 없던 DJ 숏바디를 타봤는데 진짜 어떠셨나요? 아 저는 왜 이거가 왜 외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 차 너무 잘 나가고요. 너무 조용해요. 숏바디라고 해도 뒷좌석 진짜 넓어요. 다리가 너무 남아요. 그리고 가솔린의 8기통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걸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 또 1년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리 받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요것도 1월 달에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 맞습니다. 그 정도면 이 차를 다 받을 수가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 차이도 거의 3천만 원이나 나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중에서 좀 저렴하고 탈 때 레인지로버 감성을 느낄 수 있고 또 연비 걱정까지 하기 싫으신 분들은 디젤 모델 숏바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받는 게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요. 스타필드 하남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나오니까 그쪽 전화하셔서 저 김도현 대리 말씀하신 다음에 잿벌TV 봤다고 하시면 제가 시승 일정 잡아서 시승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꼭 타보시고 가솔린을 뭐 계약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디젤을 아직 안 타보셨다고 하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 디젤 숏바디로 사고 싶어요. 일단 가격이 마음에 드네요. 2억이 마음에 드네요. 연비도 좋습니다. 투할 것 같아. 일단 다음에 또 가솔린 시승으로 또 와보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잿벌이었습니다.